경기도 연구진이 수확하고 남은 느타리버섯 배지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가축분 퇴비를 만들 때 기존 톱밥 대신 버섯 배지를 이용하는 건데요. 농가 소득은 올리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.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안성에 위치한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. 병에서 버섯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안에 든 게 바로 배지입니다. 미생물 배양에 사용되는 영양물이 들었는데 수분과 유기물 함량이 높아 수확 후엔 부패될 우려가 큽니다. 이 농가에서 연간 생산하는 버섯은 1,100톤. 버섯 생산량의 3배가 넘는 배지가 발생하는데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. 가져가는 거를 잘 처리 안 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. 이제 자꾸 이거를 처리 비용을 달라고 하는 추세로 가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좀 수입원이 많이 줄어드는 입장이죠. 경기도 농업기술원 친환경 미생물 연구소가 용인 축협과 느타리 버섯 수확 후 배지를 활용한 가축분 퇴비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기존 퇴비를 만들 때 30%를 넣었던 톱밥 대신 느타리 버섯 수확 후 배지를 40%로 섞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섞여서 익히는 부수 기간이나 비료 성분은 같지만 암모니아 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수확 후 배지 가격이 톱밥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습니다. 버섯 농가의 소득 증대와 퇴비화 과정에서 생산비 절감 그리고 농업 부산물의 유기 자원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도 농기원은 수확 후 버섯 배지를 활용한 식용곤충 먹이에 이어 퇴비를 개발했고 현재 바이오차 개발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경기출TV 최창순입니다.